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 제자에게 영롱하게 생긴 빛나는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 제자는 보석을 가지고 야채 가게에 들렸습니다 이 보석을 드리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배추 두 포기 드리죠. 이번에는 대장간에 갔습니다. 평소에 보석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제 그 보석을 보석상에 갔어요. 전문가한테 갔더니 아 깜짝 놀리는 거예요. 이돈은 정말 보석은 희귀한 겁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란 겁니다. 그걸 이제 제자가 스승한테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바로 사람이란 자신을 배추 두포기에 넘길 수 있고, 얼만큼 돈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게 내 존재 가치가 보석의 진가라는 보석상에서는 알아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석해 볼때 나라는 사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보배와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깨닫고 날 마다 승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한 사람이 전 세계의 금은보화 다 뻥긋 받아 귀하다고 말씀하고 내 아들 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딸을 뭘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일로 샀기 때문에. 에.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에, 누가 또 탐할까? 마귀는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탐하지요. 어.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되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넘어갈자 없겠지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요, 어, 달콤하게. 삼손은 미인의 그치마폭에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 열락 달콤한 거또설렁먹이는 일천명 처첩을 주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는 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마귀의 그 전략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무장으로 승리하는 복된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물통에서 크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강간하라 그래서 적과 싸우려면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강건하라, 영적으로 강해라. 이건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강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교제하는 것이 못 봐도 중요하죠.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여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이의 일생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넘어진 것도 많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 것이,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에서 한 것이 그 자체가 요새고 바위고 반석이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우리가 원수막이 싸우는데 이기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실이 바랍니다. 에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남한이라도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참 감사해야 되는데 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에그 당시 유교 난 침해에서 삼팔선은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낙동강 전세에서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있는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서울 가깝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에, 인천 상착전해 가지고 서울 수복을 해버리니까 이민구들은 총 병력이 낙동강에다 막전선에서 밀고 당기고 있는데 중간에 바로 인천으로 서울로 그래 가지고. 강원으로 딱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인민군들은 도관에든 쥐가 된 거예요. 어, 군인들이 날마다 보급품이 시야죠, 쌀이 시야죠, 탄약이 시야죠. 전부 그대로 딱 끊어놓고 그대로 평양으로 진격하니까 평양은 방 무방비 상태요. 그냥 그래서 평양 압록강에 진격했잖아요. 이지 전략 하나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어, 인민군을 완전히 격파시킨. 그 지혜가 메가도원서 해고록에 하나님 주셨다, 그래요. 그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할때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주안에서 살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의 힘의 능력 강건하라. 속사람이 강건하라. 내 영이 강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죠. 어, 베드로는 한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벌벌 떠는 사람 됐는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그가 그 권능의 역사로 삼천 명 메기가 나고 안지 메기고 강한 사람 됐잖아 강한 사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난참 약해 나는 부족해 힘이 없어 능력 이 없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만큼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가슴에 사랑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라도 어떤 사역 기도잖아요. 병도 고치고 막 사역을 열심히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송호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물 위해서 섬기고 일으러지만 내 마음에 심리 갈급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면 참 믿음도 떨어지고 지치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살신 주군의 놀라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말씀 안에서 교제를 가지면 여기에 아픔도 상처도 쓴뿌리도 치유가 됩니다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사 기쁨을 얻어야 일을 하지.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임제 가운데서 사랑도 느끼지도 못하고 열심히 뛰는데 내 영혼은 곤비하고 어, 고달프다, 이 말이. 에 어. 그래서 봉사도 기쁨이 없어요. 어. 모든 게 귀찮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약하고,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고요. 건강한 건강 아이들 가만히 있지 못해, 업어있다, 뒤집었다, 막 장난감 치고 놀고 희다, 막 그래요. 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처음 전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쓰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섬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근데 먼저 여기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 내적으로 강하고 그다음 외적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데 전신갑조가 첫째로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진리로 말씀으로 내 중심을 딱 써야 됩니다. 에 군인들이 무장하는데 에, 항상 허리띠가 있어요. 원래 옷에 허리띠 위에 튼튼한 허리띠를 띱니다. 그게 수통도 담고, 수리탄도 담고, 탄창도 매달고, 권총 달고, 그 띠가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허리띠는 뭘까? 이사야 11장 5절에 말하기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을 띠를 삼으라 그랬더라고요 자, 허리띠가 뭐예요? 공의와 성실 단다. 공의와 성실 한마디로 이 우리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어는 공의라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과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것에 인정받지 않고는 절대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질 사람이다. 또 하나님도 우리 큰일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진실하고 성실하라. 이게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여러분 마귀는 거짓잡이거든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예. 그냥 금방 말 바꾸고 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거짓이 무상감데서 그냥 거짓말 자꾸다 보면 그게 보통화 돼 갖고 그냥 감각도 없이 그냥 해 버리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하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절대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의 사회상 풍자하는 말 가운데 거짓말 이런 말이 있대요. 첫째 정치인이 나한 푼도 안 받았어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주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장이 저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간다니. 아프터 서비스 기사가 아이고 이렇게 복잡한 가족 처음 봤네. 간호사가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친구, 야, 너한테만 이긴다. 절대 말하지 마라. 아파트 신기 분양한 사람만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laughs> 예. 이게 우리나라가 상식적으로 그냥 다 그리 그리 그냥 어? 정치인이 공약을 해도 그 다음에 안했냐고 물어보도 않고 이제 으로 그냥 다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아, 뭐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우리 예. 당선 돼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풍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못 봐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질 허릴 때두 번에 두 번째 의의 흉배를 자 가슴인데 내가 시자가 피로 죄 용서 받았단 가운데서 확신 있으면 담대히요. 어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 날마다 보혈 의지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보금의 신발을 신고 군인들 우아카 신 워크하시지 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에 막 뛰어다닐 수 있고 가시발보다 괜찮아고 그래요. 어, 오늘 복음의 예, 신발이 예,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믿음으로 점령해야 돼요. 영토 싸움도 공군이 폭격이 아무리 해도 마지막 육군이 가서 걸어가서 기대를 꽂아야 택히 꽂아야 내 땅이 되는 거지. 이 신발로 가야 돼, 요 밟아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바리여 예, 천사도 흠모한 바리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영혼 사랑함으로 어,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신발 잃어버리고 헤탈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영적으로 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이든 아버지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아내로부터 흐느끼는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귀가하다 아들이 그냥 계속 빨리 교통사고 뛰어가 봤더니 이미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방에 가서 울면서 평상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일기장 이렇게 써놨어요.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청과요. 그걸 보고 하이 아들이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아들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국제 대학생 선교 부총재 스티븐 서글라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그 일기장을 보게 만들어갖고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구원시게 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정말이 전도팀들 참나 감사하기도. 그래도 매주 우리가 열 명, 수명 지금 카드가 온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전도팀들이 한 사람 만나면 100m, 다 500m까지 따라가 쭉 따라가지고 적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다시 찾아. 가 그냥 온것 같아요. 양로원을 가서 묻힌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한 사람 여기 오기가요 얼마나 예순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고 나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 그래서 물론 세신자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전사님 신망하고 저좀 불러주세요 나오라고 한데 한 번도 없어 세신자들 어. 저부터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 이렇게 등록하다 보고 오늘 집사 오면요. 그게 더 반가울 때가 있더라고. 내 알고 성도 같다는 거고 세신자들은 언제 키울지 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수 확자고 싶어서 그것도 나는 변질된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집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 권해야 된대네 주님은 누구를 보겠냐고요. 이동성장이 아니고 정말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 영혼군에서 힘 쓰고 했으면 다일시겠다일시겠다 응? 응?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한주 동안에 한 후당 없이 오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영혼 잡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는 복된 발걸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네 주에 모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 화전을 소멸하고이 화살에가 독이 묻어 있고 불화살이 있으면 막쏴 버려요. 예. 그 로마 군인들 보면 방패가 딱 내모져 가지고 그 방패끼리 한번 쫙쏴 버리면 완전히 벽을 쏴 버리더라고요. 딱 맞춰 가지고. 근데 항상 화살은 날아오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야지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막았잖아요. 방패도 방패 나름이었어. 어 손바닥만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커야지 두꺼워야지요. 창칼도 막아야지요. 문제는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지요. 아왜 마귀가 화살 쏜거나두실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마귀 좀 없애보면 좋겠구만. 야, 그래서 너한테 믿음 줬잖아. 네가 믿음 자체가 방패다. 네가 방패로 막아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희한하게 속상하게 만들고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에서 갑자기 막 공격이 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나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신명을 상하게 만들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교회 사랑 많이 만들고 전부 화살 쏜 건데요. 화살 막아져버리면 피 질질러요. 그런데, 정통으로 화살을 맞아본 사람이 있어. 머리나 심장 맞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려. 근데 허벅지 같은 것 맞아도 피만 질질 흘려갖고, 이제 힘쭉 빠져갖고, 아이고, 밤 예비도 싫고, 오이도 싫고, 새벽에 싫고, 주일 아침만 나와야지,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은 화살을 맞아갖고 피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어. 화살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네가 막아야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가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시라고, 어 재해석을 자, 긍정으로 어 내가 믿음으로 재해석한다. 우리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이 그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너무 우울하게 그냥 뭐 말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고 종살려고 이 감옥살려고. 이 근데 나중에 자기도 감옥살리면서 이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보면 이제 한 명의 스님 시라는 감사합니다. 그럼 아 요셉도 그랬구나. 내가 감옥 같은 인생이 있어도 아 여기서 있어야 술 긁는 거 만나고 떡볶냥 만나고 길 열리겠구나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도 해석을 해요. 당신이 나 해야했으나 하나님의 손을 받고서 만매의 생명을 구나 겠나이다. 재해석답다. 재해석.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긍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아 내가 더 사랑하고 기도라는 것이구나. 내가 항상 기도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성추만 사랑많이 줄았는데 갑자기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했 건데 내가 말을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자기도 좀 생각해보고 고칠 게 무엇인가 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예 생각하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하나님 주신 것은 잘못 나쁜 거 없기 때문에 그게 그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꼭 맞는 남편 만나겠어. 어째다가 저런 인간 만났을까? 그러지 말고 이야 저분 때문에 나를 깨뜨리고 저 꼬라지 저 성격 성품 내가 담고 그내 고친이라고 내가 예전에 썼는데 이제 보니까 역시 다 나한테 꼭 맞는 사람 붙여줬구만. 아멘요. 아멘요 멋시오. 할렐루야. 어 어째다 내가 저 아내를 만났을까. 참 감사해요. 어? 이렇게 좀 하라고 믿음에 믿음으로 해석을 하라고 믿음으로 긍정으로. 어어다 우리 안 좋게 내고 왔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할렐루야. 진짜 아멘요. <laughs> 억지 아멘은 쌤 믿는 건데. 내가 오후에 누구 만나고 그랬구만. 아이고 내가 배운전 잘못되었고. 멀미언이라고 혼나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멀미를 해도잘 참고 있으면 하나 님 상주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원래 이항해 기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짓은 없거든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방패를 잘 막으셔야 돼요 화살 맞으면 남만 죽으면 누가 내용을 책임져요 마귀가 쏜 것을 누가다대요 남만 믿음 떨어지면 못해요 그럴수록 붙잡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시작하니까 감사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또 구원의 투구 이 해석을 여러가지 하는데 이 머리에 철모를 쓰잖아요 나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뭐 주석은 안봤지만 그냥 구원을 이미 머리가 받았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생서갈수 있고, 구원의 또 어떤 소망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예,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투구, 투구는 써야 되거든요. 어, 머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검, 다, 성령의 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랬더라고요 날성 다음에 났던 검보다 이래 홍과형 관열을로 찔러 쪼개기까지인데, 검도 검나름이요. 날이 서 양쪽에. 좀장검이 되는데 검이라고 해봐. 이만해가지고, 그냥 이빨 빠져고 녹슨 것 같고, 그거 어디다 쑥이나 개야지 사람을 디에겠어요 <laughs> 여러분, 날성 검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무상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들어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운사 집을 참 좋아해 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지금 별로 그런 걸안 추고 안해요 체험은 있는 거 좋고, 병도 고친 거 좋은데, 병 저한테 안수 받고 허리 완전히 죽게 생긴 사람 낫고도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 뭘로 해서 그래, 그 사람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지. 인격이 변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참나 같은 죄인 사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져 가지고 의식이 바꿔지고 사고 방식이 바꿔지고 삶의 태도가 바꿔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산 것이 행복이고, 내가 이웃을 섬긴 것이 사랑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뭘 줄라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현재 나는 사람 이제만 예수님하고 사니까 재밌어요. 예수님 교제하니까, 천국 가서 다상 받으실 것이고, 주님만 바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요, 성령의 검. 어. 말씀이 금이고 매일 또 금도 금 나름인데 금을 예, 저는 날이 설라면 갈아야 한다고 봐요. 예, 시뚜리를 갈자 시뚜르 낫도 갈도 막 시뚜리 갈아야 돼. 예, 시뚜리 무엇만인가, 표준만인가, 뭐 말인가 표준 말인가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이게 말씀을 날이 세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 기도. 어, 날이 쓴 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을 중 암송하고 매일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 읽는 재미로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지 호세아서 이제 여일서 가는데 지금 구 약속 성다 지금 쭉 가요. 계속 한 장씩 왜 이게 좀 어렵게 써졌어? 그게 좀 쉽게라도 좀 얘기하고 그 말씀을 설려고 애를 써요. 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바를 아지마다나 마땅히 성의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한다. 감동으로. 어. 여러분 성령에서 사로잡힌 기도는 시간 간좀 뭐라 재밌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쁨이 오고 이루어가고 평강이 오고 막. 근데 사실 그때 응답되는데 그 단계 에달하기 전에 좀 기도하다가 놓고 딱하고 하나님 아버지 왔냐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한 5분만에 그냥 1분만에 임직감싹 들어간 사람 있어요. 쉽게. 근데 잘안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관계성에서 고속도로가 없어요.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어? 어? 계속 어?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몰라 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하 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교회론 에베스와 교회론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마지막 6장의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한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 모든 것도 그렇고 영적인 싸움이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승리할지 바랍니다. 근데 앞에 무장 것은 뭐 이러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전투에서 개인화학이총 두렷한 한계가 있어요. 뒤에서 포로 지원해줘야 되거든 요 계속. 육군으로 절대 못 움직여요. 팔이 자주포로 막 때려주고 막 계속 공중 폭격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저기 초토화된 다음에 저기 아주 꼼짝 못하고 진짜 다파괴된 다음에 육군이 올라가야지. 아니 저기 썽썽이 갖고 막 화기로 막 따랑따랑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올라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결국은 개인 무자 개인 화기 무장한 거다고 뒤에서 포로 쏴준 거다고 이거 있어야 돼. 저는 교회를 무시할 성례 기도가 아 성례 기도를 시키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밤새 차란 사람이 있어 막 기도하고 막몇 시간씩 기도해 자기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고 막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가 당게냐면 이제 막 한포 사격을 해주고 막큰 포로 쏴주 뒤에서 쏘게끔만들. 게 교회를 파괴할 어둠의 세력들을 기도로 어, 여러분이 한포 사격하시고 부장하시고 적을 격파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로 성령할 기도한 것은 이 작전은 반드시 상부의 지시에 움직이 작전이거든요. 선발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전부 우리나라에도 육해공군이 합참무장이 또 있잖아요. 육해공군 그 위에 참모총 위에 합참무장이 있어요. 전체 통과를해야 되니까 상부 지시의 전략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무시로 성령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시킨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요 중복이 드있고 새벽 기도하고 애들 기도뭐 열시기도 계속 이렇게 기도 계속 기도. 어. 꼭 냄만 같은 특별 새벽기도 한번 더 하고 싶긴 죠그제는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휴 그렇게 억지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고. 어. 일 년에 몇번은좀지 몰라. 매 특별 새벽 그맨 특별 특별하니까 특별이 아니네 하고 <laughs> 재미없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거든요기도요기도 어 저는 에 예, 그래도 하나님 께참 감사. 우리 성도 엠 많으면 기도 훈련돼 있어요. 30만 시간을 거의 기도를 해요. 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근데 기도가 신앙이고 생명입니다. 영적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기도 없이 된다고요? 기도 없는 성공, 성공 아니에요. 예. 기도 없는 성공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잘된 것이 넘어질 수밖에없러질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에서한에서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 못해요 에 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한계성에서 움직이더라고 어? 신방을 가도 전사님들이 가져가요. 체제가 그래 돼 있어요, 지금. 그 전에 내가 알았었는데 아니에요. 전사님 판단 못해 보면 내가 죽어요, 지금.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셀리드가 가져오고 해야 되고 협작이야 되고 왜제 일이 바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어느 한 역할 부분인데 어떤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어? 제가 할수 있는 것을할수 있으면 말씀을 할 수만 있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최선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러면 점수 떨어질 거예요. 오늘 새벽예 배도 제가 욕심부를 기어치하잖 않아요. 바쁘기만 하면 뭐든 금요 기도도 지금 제가 한다고 다 하고 앉았거든요. 어. 이제 우리 안목사가 수요일고바꿔고 어.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유치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맡겼어요 그냥. 이놓고 아,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구나. 최후적으로 저는 은혜였다. 에 은혜. 나는 은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60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제는 그런 말 하는데, 5 9점 가락인데 예, 저를 기대했다가 어떤 분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돼고 힘들는데 그렇죠 기대 좀 하세요 왜요 날마다 실수인가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치해서 지금 마지막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나의 달려갈 길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길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뭐 능력이 늑도 아니고, 우리는 무시로 성령을 써서지 기도할 때구나. 영적 싸움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